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이름은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조명호입니다. 저는 대원동에서 왔습니다. 예전에 음악 풍경 공연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행사에 있다는 소식 듣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장소를 함께 하게 돼서 더욱이 반갑고. 반갑습니다. 저는 백수미이고요. 집이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회 콘서트가 있다는 게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박장근입니다. 저도 같이 중문을 보고 콘서트 있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짜증을 몸에서 본다는 자체가 시안 박사 어떤 것을 공유하러 왔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곡을 쓰면서 연극 평론을 하는 김문홍입니다. 예. 저는 박은 유라갑니다. 이양구입니다. 뭐, 다들 출연해가지고. 저는 여기 그 음악 풍경에 이 촬영을 지금 해가지고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동철이라고 합니다. 그 사구 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얼숙도 문화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사실은 뭐 예술 문화는 잘 모르지만은 앞으로 많이 좀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을 하는 분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 뵈려고 이렇게 찾아온 우리 김 박사님 오늘 초청으로 오늘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또 음악하고 예술 하시는데 뭔가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김창욱이라고 합니다. 그 음악을 전공을 했고요. 그 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일일이 청소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원래 이게 피아노 학원이었는데 요걸 이제 좀 개조해가지고 가볍게 뭐 연주해도 할 수 있고 작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보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기 주인이 아니고 여기 지금 통신공사 관련 업을 하시는 분이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다뭐 임대료고 뭐 일 다 비용도 지불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놀려 먹기가 아까워서 뭘 한번 하자 해서 어렴풋하게 시작을 했다가 뭐좀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환경공단이라는 회사에서 사장님을 모시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오늘도 업무의 연장인 줄 알고 저희 사장님 왔는데 맛있는 밥도 주고 이런 분위기라면 매일 참석해서 고마울 정도로 아주 좋은 공회 같은 분위기 같고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사장님 쪽으로도 주최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가서 예, 오늘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희정입니다. 저도 지금 아직 업무 연습입니다. 제 왼쪽에 이제 두 분이 계신데 맨 끝에 계신 분이 저희 부산 환경공단 이사장이신 대광규 이사장이시고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저희 본부의 소통 심의소통 실장입니다. 본인만 소개해. 제가 저희 공단의 이제 홍보 담당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저희 공단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본부산의 16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한 분의 말씀드린 강변 하수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악 풍경의 작은 소박한 콘서트를 보고 저희가 또 다른 멋진 음악회를 기획해 보려고 벤치마킹 왔습니다. 잘 보고 가서 멋진 공연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방금 소개받은 전민욱입니다.
말씀이 아까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환경공단에 근무하는 배광영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짜장면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의외로 짜장면이 맛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음악의 공연도 제법 아마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 이사장님은 제가 시의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사무처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본청에 아 참 본인 소개를 해라 시민안전실장님으로 이제 가시다가 그 이후에 요 저 환경공단 이사장님으로 예 가있습니다. 이 참 비도 오고 날도 춥고 이런데 이 척박한 곳에 이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 황공할 따름입니다. 예. 저 거기 아주머니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여기 참 많이 오고 싶은데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요? 아무튼 다른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탤런트 최씨를 아시죠? 오빠 최석동입니다. 사람들이 최씨라 오빠가 그러고 한 번 더 보거든요. 근데 가짜 오빠 이제 성이 욕을 최씨가 아~ 그리고 아까 김석 씨하고 우리 조카하고 질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외삼촌입니다. 지금 현재 다대포의 중형주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교장으로 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채시라 올케입니다. 채시라 올케고 채시라 올케는 알겠죠? 예, 네, 그리고 저 질부와 조카님이 하는 이 조그마한 음악회를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영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전공은 클라리넷인데요. 지금은 취미로 클라리넷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짜자 콘서트 1회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독감이 전파될까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온 원대로라고 합니다. 옆에 박정주 감독님 따라서.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왔고요. 이거 찾아오는데 한 시간 걸렸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제가 아는 그 노우프 선생님도 만나고, 저는 부산 세무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우분입니다. 저는 여기 한 두 번 왔었는데요. 고생문화재단에 근무를 얼마 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짜장면 음악회라 그래서 색깔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저희 7시 살려야 되는데 5분이 넘어간 관계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선생님, 이 색깔 까만색입니다. 오늘 짜장면이라는 까만색깔이고요. 우선 오늘 우리 짜장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음악풍경 실장 이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짜장 콘서트는 우리 청년음악가를 발굴하고 그리고 사실은 일상에서도 그 멀어졌던 음악을 일상의 공간으로 땡겨서 관객하고 음악을 한번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청년음악가들이 무대에 서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청년음악가한테 매달 적어도 한번 이상은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음악을 삼아서
우리 일반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요즘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좀 위안도 받고 그리고 격려도 받고 하자는 취지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짜장은 맛이 좋으셨습니까? 네. 아,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족발 콘서트도 하고 닭발 콘서트도 해가지고 좀 더 풍성한 무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